주위 상황이나 사람들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. 셋째,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은 재난정보가 전달되어도 이해와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대피 시 보호자나 조력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발달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 계획, 이렇게 세우세요. 하나, 낯선 사람,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기적으로 접촉하며 친밀감을 높여주세요. 둘, 시설 내 대피로 두 곳 이상과 대피 지원 조력자 두 명 이상을 확보하고 조력자와 함께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고 공유하세요. 셋, 발달장애인이 화재 원인과 재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그림, 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대피 교육을 반복적으로 해주세요. 네, 발달장애인이 대피로의 바닥 색상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 내 대피로를 정비하고 대피 훈련을 해주세요. 다섯, 장애 유형과 시상 정보 및 긴급 연락처,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법 등이 적힌 안전카드와 대피 시 신속하게 들고 갈 비상용 키트를 만들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세요. 여섯, 이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불이나 커튼, 매트리스 등 장애인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용품을 미리 준비하세요.